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윤철 씨, 일본 오랜만에 가시니까 어떻던가요? 아, 음식도 맛있고. 네. 아, 이게 아무래도 이 비대면에서 다시 꽉 찬 대면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너무 부럽습니다. 뭐, 일단은 뭐 음식이 워낙 맛있으니까 뭐 사실 이게 지금 상황도 뭐 돌아다닐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그렇군요. 뭐, 예, 뭐 그냥 일단은 뭐 제공되는 대로 먹었는데도 참 맛있었습니다. 일본에 한 3년 만에 가신 거죠? 네, 3년 만에 갔는데 아 이게 워낙 일본을 자주 가고 이제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약간 향수병 같이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1년에 거의 한 6개월씩 나갔다 왔었으니까. 맞아요. 네, 되게 뭐 이번에 너무 짧게 갔다 와가지고 네, 좀 아쉽긴 뭐 하나. 사실 혼자서 뭐 여행으로는 못 가는 맞습니다. 그런 공간이니까 일로만 갈 수 있으니까 네네네네.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게 풀려 있었으면 저도 쫄래쫄래 쫓아갔을 텐데. 뭐 연말쯤에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 기대를 사실 연초부터 계속하고 있었는데 네. 점점 미뤄지고 있죠. 그래서 뭐 연말에 이제 기회 되시면 네. 같이 그렇습니다. 일정을 좀 이렇게 조절해서 같이 너무 좋습니다. 가는 걸로. 네. 뭐 공연 사진도 보고 맛있는 거 드신 뭐 먹방 사진도 많이 봤는데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이제 진짜 뭔가 빨리 좀 풀려가지고 여행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에 또 아주 엄청난 또 재밌는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네네. 코타로 우시오상에게 칭찬을 받은. 아 그렇죠. 아유 기분도 좋고. 우리 또 핑거, 공연 보러 와주셔가지고. 그렇죠. 핑거스타일 네. 레전드 코타로 네. 우시오상이 은총 씨의 기타를 보고 아 저 사람 뭐 있는 사람이다. 굉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가셨다는. 네. 네. 김은총 코타로 우시오에게 칭찬받다. 아 네. 이거 굉장한 썰이에요. 네, 이거 멋있습니다. 널리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김은총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은총 씨의 또 일본 이번에 오랜만에 공연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이렇게 설레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프리소노스의 레벨레이터 IO 44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레벨레이터 저희가 저번에 24 모델을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사이즈업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오늘도 첫 시간에 스펙 살펴보고 두 번째 네네. 시간에는 녹음을 해서 사운드 모니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velator IO 44 여기 나와 있죠. 울트라 네. 컴팩트 레코딩 앤 브로드캐스트 스튜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Revelator IO 44 모델. 프리소노스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더 포켓 사이즈 뮤직 스튜디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네. 여기 위쪽에 디자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지금 오버뷰에서 보시면은 다양한 연결 방식에 대한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 여기 보면은 create a high-end recording studio right at h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r anywhere 어디서든. 네, Revelator IO 44 함께라면 내가 가는 곳 그 어디든 하이엔드 음악 스튜디오로 변신한다. XLR 마이크부터 기타, DJ 믹서 또는 게이밍 헤드셋까지 필요한 네네. 모든 인풋과 아웃풋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내장된 DSP 믹서는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의 오디오를 블렌딩되게 해주고 각 아날로그 인풋의 프로세싱을 통해서 공연과 레코딩을 보다 부드럽고 빛나게 만들어준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기타리스트, 뭐 싱어, DJ 뭐 Everyone else, 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Professional microphones deserve professional amplific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페셔널 마이크는 이런 프로페셔널한 amplification, 그러니까 프리앰프를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거를 반드시 여기서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프로페셔널 마이크 프리앰프 XMAX-L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25년간 쌓아온 스튜디오 퀄리티 디자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네, 그런 프리앰프라고 하고요. 이 디스토션으로부터 자유로운 온보드 프로세싱을 통해서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사운드를 돋보이게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를 좀 더 크고 선명하게 loud and clear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밑에 보시면은 파워풀 온보드 프로세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온보드 프로세싱은 여기서 이제 컴프레션과 EQ가 굉장히 섬세하게 적용되고 레코딩된 완벽한 사운드에 흠뻑 빠져들게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콘서트홀의 공간감, 뭐 AM 라디오, 뭐 다양한 장소의 느낌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현해낼 수가 있다는 거 네. 이게 온보드 프로세싱의 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스트리밍을 하거나 이럴 때 아주 강력한 기능이 돼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CPU 클럭 사이클을 소비하지 않고 레벨레이터 IO 44에서 자체적으로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아날로그 인풋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grab audio from everywhere 어디서든 함께하는 사운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동시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컴퓨터에 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백킹 트랙 추가하고 스카이프 같은 것도 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스카이프 화상 통화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네, grab audio from anywhe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든 함께하는 사운드. 간편하게 응용 프로그램의 오디오를 동시에 각각 블렌딩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킹 트랙 추가하고 뭐 스카이프 뭐 그런 화상 통화를 하면서 게임 네. 사운드까지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이 되겠죠. 강력한 스트리밍 사운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뭐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오디오 기능에만 좀 집중을 해볼 네네. 거라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Complete Music Production Software Included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뭘 주나 한번 볼까요? 뭘 많이 주네요. 100만원 이상의 플러그인이 무료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늘 제조사에 변경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주는 거 하나씩 체크를 하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까요? 스튜디오 매직 뭘 주는지. 이걸 엄청 많이 주네. 스튜디오 매직 소프트웨어 수트 이렇게 되어 있죠. 오, 막 아날로그 랩 인트로 네? 브레인웍스도 주고요. 어이고 신디사이저 네? 뭔가 막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진짜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100만원 상당 이런 매그 EQ 같은 건 저 실제로 사용하고 그쵸. 있는 거고 렉시콘 리버브 좋죠. 렉시콘 리버브 멜로딕스, 진짜 좋죠. 그렇죠. 네, 다양한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의 레플리카 아웃풋 무브먼트 사운드 스냅 저는 요 SPL도 상당히 즐겨 쓰고 있는데 네. 아주 많이 주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주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제품 기술 사양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네. 이게 지금 오버뷰였고 스펙을 한번 보죠. 컴페어 레블레이터 한번 볼게요. 비교. 자, 여기 보시면은 그 E사랑 4사랑 스펙을 좀 비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레벨레이터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E사에 대한 이야기와 4사에 대한 이야기가 네네. 따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테크 스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 스펙 요래요래 들어가서 보시면은 컴퓨터 시스템 리퀘어먼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맥과 윈도우에서 둘 다 구동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오늘 윈도우 기반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테크 스펙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프리퀀시 리스폰스 20에서 2만까지 나오고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이쪽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네, 9624까지 제공이 되는군요. 192가 안 됩니다. 네. 9624에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컨버터 다이나믹 레인지 96 96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스트리밍이 그 같이 기능에 들어가서 좀 많이 그런 부분에 할애가 된 악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디오 본연의 기능보다는 좀 다른 부가적인 기능에 좀 치중을 하느라 그쵸. 아무래도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조금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다 이런 거가 종종 있는 일이죠. 30만 5천 원인데 네. 사실 이게 스트리밍 기능이 없는 그냥 일반 오디오 기능에 충실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였으면 이 정도 가격대에도 뭐 110 가까이 되는 다이나믹 레인지도 맞아요. 여러분들 보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192 샘플레이트 제공 안 되고요. 그리고 이 ADC, DC, DAC 전부 다 아날로그 투 디지털, 디지털 투 아날로그 전부 다 96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습니다. 뭐 딱히 엄청 높지는 않지만 프로페셔널 오디오 뭐 그 딱 직전에 그냥 여러분들 적당히 쓰실 수 있는 정도 충분한 퀄리티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 피지컬 나와 있네요. 피지컬 보시면은 네, 무게가 0.35kg 58.4mm 77mm이기 때문에 정말로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레벌레이터 IO44 외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네? 일부러 USB를 연결해놨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라고, 시청 네? 보시라고. 자, 시청 보시면은 이렇게 그 항목별로 버튼 누르시면은 네, 각각의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고 버튼감 좋죠.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인피니티 노브라 계속 돌아갑니다. 네. 자, 이렇게
쭉쭉쭉 볼륨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항목별로 이렇게 세부 맞습니다. 항목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 세부 항목에서 원래 홈 화면으로 돌아가시려면 가운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프리셋은 보면 이 위쪽에 이렇게 파란색 파란색 돼 있잖아요. 그쪽에서 프리셋을 이런 식으로 누르면 프리셋이 변경이 됩니다. 이런 게 빨리빨리 방송하면서 네. 대처하기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뮤트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시창이 있다는 게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멀티 인풋 하나 있고요. 옆에 헤드셋 3호잭이고 라인인도 역시 3호잭입니다. 옆면, 밑면, 후면. 지금 저 USB를 이제 뺄게요. 자, 그리고 메인 아웃 LR이랑 옆면. 이게 답니다. 크기는 손바닥으로 딱 가려지는 정도? 네. 좋네요. 자, 외관도 이렇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뭐 스트리밍 기능보다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로 레코딩을 해서 96dB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의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